하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그리고 2부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문화평론계 양심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두 분 너무 쌍둥이처럼 너무 귀여워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마 이 기분 좋은 소식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도 칸 영화제 얘기를 했는데 2부에서도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두 국가의 확연한 품격 차이 이걸 좀 다뤄볼 텐데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BTS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날 뭐 유튜브 동접자 뭐 31만 나왔다고 하고요. 예. 너무 부럽네요. 네. 사실 많이 그 백악관 봤어요? 그 채널이 보통 때 한 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날은 이제 31만까지. 만 명이 누적 조회수가. 누적이죠. 누적. 하루 네. 누적을 했는데 16,000 네. 뭐 이런. 네. 하루 누적. 근데 이때 그냥 동접이 31만이었죠. 31만. 네. 와. 근데 이제 이게 한국 팬들이 총출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참고로 이때 당시 한국의 시간은 새벽 3시 37분쯤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답지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때 뭐 국내 보도에서 이제 그 백악관 외부에 또 많은 팬들이 갔다고 네, 해요. 그런데 네. 그 팬이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젊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할머니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조카하고 같이 와가지고 같이 보는데 기다리는데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BTS가 우리 시대에 비틀즈라고 생각한다. 음악만이 아니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60대에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인데 방탄소년단이 6분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고 뭐 네. 이제 브리핑에서 잠깐 짧게 얘기를 하고서 퇴청을 했는데 20만 명이 빠져버려가지고 나가자마자 바로 네. 그래서 와. 그때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허탈해가지고 웃으면서 내 브리핑은 BTS가 했다라고 오프닝을 해줬다. 네, 이렇게 맞네요. 네, 자기 아이한테 얘기하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흥행 성공했습니다. 할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메시지를 또 던졌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다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남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쇼였어요. 사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진짜 뭔가 자기가 해놓은 확실한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업적이 몇 개 없어. 업적이 있다면 이 코로나 19 혐오 범죄 법안에 서명한 거 요거 정도가 이제 가장 큰 업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빛내기 위해서 정말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근데 그 중에 이제 BTS를 오게끔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참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배려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전부 다 그 이게 오후 2시 27분인가? 2시 37분. 2시 37분에 그 브리핑룸에 온다는 걸 엠바고를 걸었어요. 엠바고를 걸어서 뭐 사람들이 몰려들거나 해가지고 이 BTS가 불편할까봐. 네.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조용히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게 했죠. 근데 이제 기자들은 다 아니까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거기에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실제로 거기 못 들어가는 기자들이 막 불평을 터뜨리고 막 그랬대. 브리핑룸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브리핑을 그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오벌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잔디밭을 가로질러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미리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에스코트를 다 하는 거죠. 이건 국빈한테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코트해서 오벌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얘기한 것도 비공개. 그러니까 너무 그 편안한 얘기를 갖다가 그 다 공개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너무 딱딱해지고 또 불편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비공개하면서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또 언론에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론들과 또 불필요한 그런 어떤 그 해프닝들을 막으면서 그러면서 BTS가 아주 편안하게 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왔다는 측면에서 바이든의 그 손님 대접은 합격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나중에 밤에
또 트윗을 싹 올렸어요. 거기서는 자기가 어떻게 환대를 했는지를 또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야 바이든 대통령이 참 예, 정말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특별합니다. 방탄소년단을 만난 날이죠. 그래서 누가 중심이었는가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탄소년단한테 숟가락을 얹었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뭐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날이라고 이제 특별하게 이야기는 합니다. 이게 2021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5월 31일에 초청을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세대한테 인기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이제 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메우려고 방탄소년단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방탄소년단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뭐 흑인 생명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도 했고 또 지난해 이 한인 여성 4명이 또 총격 사건으로 숨졌을 때 위로와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라는 혐오 범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시아 혐오 범죄가 그 현지 시민단체에 따르면은 1,900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대다수가 아시아계 여성들이고 그 여성 중에서도 대다수가 또 나이가 많은 노인들. 분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요. 그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단초가 네. 트럼프가 중국 바이러스다라고 딱 찍으면서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 속에서 진짜. 이게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버린 이 쓰레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청소하고 같이 지금 BTS도 청소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을 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아, 저기도 트럼프가 문제고 여기도 K 트럼프가 문제인데 정말 슬프네요. 아유. 실제로 혐오를 가지고 정치를 해가지고 표만 얻어서 권력을 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여성 혐오를 강조해가지고 표를 얻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그 미국에서는 이 유색인 그것도 아시아계 혐오를 부추겨서 결국은 트럼프가 재선까지 꿈꿨던 거죠. 근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 혐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바이든이 노력을 했지만 2년이 다 된 이제서야 겨우 서명한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된 거예요. 그 5월 18일인가 하원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네. 발효가 되는 건데 그걸 좀 부각시켜야 되니까 아시아 혐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영향력으로 치면 세계 최고로 영향력을 가져왔던 BTS를 모셔온 겁니다. 모셔와서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범죄가 사라지겠느냐. 이런 그야말로 대통령이 모셔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좀 혐오에 대해서 무감각한 미국인들한테는 조금 불편하죠. 우리 대통령인데 그래도 대통령이 한낱 팝스타들한테 고개를 숙여갖고 의견을 구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법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인간 이따가 좀 얘기하자고요. 맷 있었어요. 트럼피스트 맷 그들 빼놓고는 기자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나 그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진짜 이런 거라도 자주 해야 된다. 왜냐면은 법을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그 법도 사실 누더기가 됐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혐오적인 범죄라고 생각되면 약간 빨리 개입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혐오적 언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법안인가에 대한 비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BTS가 어떻게 보면 이제 채워준 거죠. 이렇게 출발이라도 일단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해 주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BTS가 이렇게 대신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BTS 초청하기 위해서 꽤 오래 공을 들였겠네요. 실제로는 자기네들은 3주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3주 갖고는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스케줄 다 정해져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월 10일 날 프루프라고 하는 앤솔로지 앨범이 이제 출반이 돼요. 그럼 BTS 입장에서도 why not이죠. 솔직히 말해서 앨범을 갖고 마케팅하기도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있는데 백악관에 가가지고 5월 31일 날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순간
본인들이 예, 혐오 범죄에 대한 프루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BTS 멤버들도 그렇고 또 이번 기획을 한 그 기획사도 그렇고 최소한 이게 이제 자기네들 돈 들여가지고 모든 그 비용 다 자기네들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날아갔지만 그 혜택도 분명히 봤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윈윈 게임이었다. 누가 하나가 손해보는 게임이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더는 네. 이런 이벤트들은 많이 해도 좋다. 서로가 윈윈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자리를 찾은 기자들에게도 윈윈이었던 것 같은 게요. 맞아요. 그 자리 뭐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한 기자가 또 안에 RM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네.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은 그 브리핑룸이 네. 49석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100여 명이 넘는 기자가 몰려들어가지고 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렇게 기자가 많이 온 적이 없다. 굴욕적이네요. 그리고 다 개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플래시는 계속 터지지만 진짜 자기 손으로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거야. 개인 소장용인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실 RM 티셔츠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BTS 팬들이 있는 거고 또 네. 아이들이나 이제 자녀들을 해가지고 따로 사진을 저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미에서 왜 수상을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럼. 그쵸. 게다가 여기서 파이팅! BTS 파이팅! 이런 소리 한국말로 들렸잖아요. 네. 근데 원래 브리핑룸에서는 한국말이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징계를 받는데요. 브리핑룸 출입이 금지되고 막 이런데. 근데 그런 게 없었어. 다들 박수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축제였네. BTS가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식을 파괴하고 또 문화를 좀 선도하고 있지 않나 그랬어요. 맞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BTS를 참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이번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마케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5월 전체 한 달을 다 그 이 아시아 혐오 범죄를 극복하기 위한 아시아 또 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로 정했지만 그래서 한 달 내내 아시아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미팅을 하고 행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목도를 크게 키우질 못했다고. 근데 BTS가 딱 오면서 그 주목도가 확 살아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도 야 우리 미국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거 자꾸 공론화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공론화가 되니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TS는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도 외람이들이 있는데 저쪽에도 기대기가 있나 봐요. 그렇죠. 폭스뉴스에서는 BTS랑 바이든 정부를 싸잡아서 좀 비난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BTS가 저널리즘에서 못하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시아 혐오 범죄는 주류 매체에서 굉장히 잘 보도를 하고 그걸 계속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더 악화된 건데 여기에다 대고 예, 터커 칼슨 투나잇쇼 폭스TV에서는 아예 터커 칼슨이 미국의 격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의도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를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방탄소년단까지도 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건데 정치적으로 사실은 악용하는 거죠. 예, 그래미의 후보에 올랐을 때도 일부 그 매체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똑같아요. 격을 떨어뜨린다. 도대체 무슨 격을 말하는 건지 그쵸. 그래미의 격이 더 이상 남아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이런 매체 터커 컬슨 스스로가 사실은 격을 떨어뜨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지자들의 수준을 거꾸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터커 칼슨을 보기에는 격이 떨어진 게 맞아요. 왜냐하면 첫째 이 법을 논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딴따란 아부랭이들이 들어오는 거지. 어? 자기네들처럼 막 어? 그 잘 배우고 유명 대학 나와가지고 어? 엘리트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의 전문적인 고견을 듣지 않고 딴따라들 얘기를 듣는 거야. 게다가 나이들도 어려. 이제 제일 나이 많아가 30밖에 안 돼. 핏땡이들이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들어? 우리처럼 60대 이상 뭐 이렇게 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미국 건데. 어. 게다가 얘네들 유색인종이네. 야, 유색인종들이 뭐 진짜 솔직히 언제적 코리안이라고 우리한테 뭐 김미 초콜릿 하면서 받아먹던 애들인데 그런 애들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의 인식이야. 그런데 격 떨어지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거기 가가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거의 무릎 꿇고 그
대접 접대하듯이 하고 미국이 하시면 뭐든지 옳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미국이 하던 대로 서명해 주잖아요. 따봉 날리고. 예. 그러니까 격 떨어지는 짓에 맞게 하는 게 윤석열이야. 그런데 BTS는 어떻게 했느냐 봐요. 어? 깔끔하고 당당하고 6분 동안 브리핑할 때도 한국말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RM은 영어로 했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한국말로 했어. 이렇게 자부심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시아 혐오 범죄의 대안적인 내용까지도 지금 그 미국에서 주류 매체들이 그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다. 그러니까 피해자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당한 것들이 어떠한 상처를 주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방지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도 얘기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해요. 아. 예. 아니 터커 칼슨이 평생에 대해서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지가? TV에서 잠깐 뭐 혹은 언론에서 찌꺼리는 거 그거 잠깐 보고 말았겠지? 뭘 알아? 당해본 사람의 아픔을 압니까? 그런데 BTS는 당해본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가 되면서 그래서 더 실질적으로 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터커 칼슨을 비난하는 트위터들이 막 쏟아졌던 것이고 그 비난들 보면 다 논리적이에요. 네가 그러는 거는 네가 인종차별주의라는 거야. 네가 이러는 것은 평소에 이런 상처를 입어보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갖다 쏙 쏟아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터커 칼슨의 명주를 잡아 흔드는 그런 행위가 됐고 인종차별 범죄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폭스뉴스가 진짜 비판해야 할 상황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비판이 될 상황. 지난 2일이었죠.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관을 했어요. 네. 2일 날이었죠. 그래도 사실은 이 경기는 평가전입니다. 앞으로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곳인데 이날 졌어요. 1-5로. 네. 5-1로. 네. 근데 거기서 만찬을 하고 훈장을 상을 주고 이랬어요. 굉장히 좀 기괴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량 산불 현장은 아직 안 갔죠? 그렇죠. 그리고 축구는 보러 갔죠. 예. 네. 그래서 꼭 굳이 미디어의 대통령이 노출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검색어에 반드시 순위 올라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국정 운영 방향이 미디어 노출 빈도와 검색량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굳이 왜 지난번에 사진 같은 경우에도 공식 의전 루트로 나가지 않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국정운영 방향의 기준이 뭔가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이번 거는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자, 이 경기는 분명히 평가전이었는데 평가전이라고 하는 건 선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기잖아요. 그럼요. 이 평가를 통해서 전문위원들이 그들의 점수를 매겨서 그걸 가지고 선수 선발을 하는 전이고 또 얼마나 전술을 잘 습득했는지를 보는 그런 경기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계획들이 다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경기야. 그래서 이 경기 하나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쳐들여가지고 브라질 선수단을 갖다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브라질 선수단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세계 최고로 비싼 선수단이에요. 국가로 따지면. 그런 데를 불러와서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 전에 그라운드로 난입해서 거기서 행사 막을 펴가지고 훈장을 주고 그리고 그때 선수는 운동하면서 웜업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고 옷을 양복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게끔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거기에 뭐 올림픽 저 월드컵 영웅들이라고 해가지고 히딩크서부터 다 불러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리고 가서 만찬하고 그리고 경기를 갖다 봤다는 거예요. 경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아, 이 만찬 좋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하고 먹방도 좋아하시잖아요. 만찬. 술을 안 드셨는지 몰라 만찬하면서. 에이 드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는 패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경기 하나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인지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그거를. 그게 전부 대통령의 홍보에 쓰인 건데 이날 이 경기에 독점 중계를 누가 했다? TV조선. 그림이 다 그려지죠. 네. TV조선이 윤석열을 빨아주기 위해서 상찬한 그렇게 갖다 바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느냐. 이 정도 되면은 권언유착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비판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솔직히 또 화가 났던 부분이요. 경기를 보다가 골 장면을 놓친 분들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잖아요. 예. 하이라이트 장면은 왜 나오는지. 하이라이트 마다 나왔어. 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모르셨죠? 그것까진 모르셨죠? 몰랐네. 몰랐네. 어. 하이라이트 장면의 의미를 모르는가 싶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전부 윤석열을 위해서 세팅한 그런 거대 이벤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지. 그러니까 이 욕하는 그런 댓글 밑에다가 2018년에 손흥민을 갖다가 문재인이 포옹했던 걸 왜 욕하느냐. 그러니까 무식하면 저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왔다는 거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방문했어요. 그래서 포옹을 했고 근데 그것도 욕을 했잖아. 선수가 쉬어야 되는데 어쩌고. 그럼 선수가 지금 웜업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지금 이거 한 건 이해가 되냐 니들은? 그러니까 무지성이라는 얘기 듣는 거야. 뇌를 어디다 팔아놓고 다니냐? 네. 손흥민 선수가 또 이것 때문에 몸이 좀 더 무거웠다. 이런 지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사실 선수는 경기에 집중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외부 변수를 자극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만천과 이런 프로세스가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 긴장을 사실 안 하게 다른 게 이상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만큼 선수한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그라운드는 침범하지 않는 것이 스포츠맨십이고 네. 리더의 역할 아닌가? 저는 아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는 만찬 못 갔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경기 전에는 뭘 못 먹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쇼인 거예요. 아 그러네. 윤석열을 위한 주인공은 다른 데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신 거야. 아 외국에서는 오히려 우리 영웅 BTS를 이렇게 막 영웅으로 대접해주고 배려하고 이러는데 예. 정작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영웅들을 병풍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정말 문화적 무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반달리즘이다 이거는 진짜. 이게 야만적인 거예요. 제발 좀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할 일이 그거야. 문체부 장관 뭐 문체부 뭐 한민호. 니들이 해야 될 일이 임마 그런 거에 임마 나가가지고 그런 짓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 니들 그렇게 국격 좋아하잖아. 그리고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선수를 갖다가 해치는 거야. 이래가지고 만약에 손흥민이 부상이라고 당했으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책임질래? 이런 말 사실은 뭐 바이든 대통령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BTS를 불렀을 때는 명분이 다 됐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계 뭐 구체적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아계가 아니고 한인들에 대한 범죄 그리고 생명까지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장에 가가지고 만찬한다는 건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유럽에서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지 처우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게 되는데 맞아요. 손흥민도 인종차별의 피해자잖아요. 아 그동안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될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득점왕을 했다고 하니까 만찬을 벌인다. 그럼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런 필드가 인권이 개선이 됐나요? 그 언론 보도에서는 그 손흥민의 어려운 사정들을 많이 보도를 했잖아요. 이번에 네. 이번에야.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만찬이 아니고 약간의 건 대담 이런 자리가 따로 진지하게 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는 거죠. 앞으로 또 유럽에서 뛸 우리 선수들을 생각한다고 네. 하면 정부에서는 과연 스포츠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은 아마 안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안 했으니까 그 짓을 하고 있죠. 그럼 또 못하면 또 막 질타하겠지? 그렇지. 조인트 까는 거지. 못하면 네가 잘못한 거야. 뭐가 문제야? 정신력이 문제야? 맨날 정신력이. 또 그때로 돌아갈 것 같아. 미래가 훤히 보이는데 도대체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이벤트는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빨리 우리가 참 이벤트 좋아해. 이벤트 만찬. 저 탁현민을 갖다 좀 빌려주고 싶어. 차라리 좀 가져다 써라 이렇게. 진짜 이 이벤트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대한민국의 스포츠 뭐 문화 이쪽에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확연하게 비교가 되던 두 국가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 없으실 텐데요. 보험 제대로 가입됐는지 아는 분들도 드물 겁니다. 친구의 친척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나중에 막상 재난당해서 보험 혜택을 좀 받으려고 보면 힘들거든요. 그럴 때 화내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알고 계셔야 하고요.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의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제도라는 것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보험이 되어준 든든한 지킴이,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하고요.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벤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